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떨어지면 쓰겄습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져도 박수 치시면 다시 타지 마, 알겠슈? 타지 마, 우리 어머니 말 들어야지. 안녕히 계세요. 이제 또 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시네. 자, 여보게나!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시니 이놈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신이 나네 그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진짜 이놈이 지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똥줄 빠져라, 똥줄 빠져라 열심히 탈텐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저도 그냥 다는 둥 마는 둥 하겠습니다. 자, 여보게! 타령장단 떡국 넣고 출장단으로 가보자꾸나. 차라! 내가 승리나 제일 뒤에 있습니다. 어때요? 이번에 좀 사뿐사뿐하게 걸어왔죠? 그러면은 다음 제주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봐. 아버지 분 셋이요 다 주시면 되지. 아이고 아니요. 아버지 한 장만 줘. 제가 두 장은 거슬러 드릴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나도 집에 가서 우리 아빠 용돈 줘야 되는데 우리 아빠 용돈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뭐라 하지 안 들리는데. 아무튼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자, 여보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렵게 건너가 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건너가는 거? 허니, 더 나오실 분 안 계시죠? 그래요, 그냥 가자고. 어떻게 건너가는 거? 허니, 이 줄기에서 뒤로도 한번 건너가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뒤통수에는 눈이 없습니다. 이 줄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는 걸어갈 수 있지만 이 뒤로는 무척이나 어렵네요. 그래서 이 뒤통수는 우리 여러분들 두 손바닥에 맡겨놓고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타령이었다. 차라! 아니야 말이야, 어머니 심장만 떨어지면 됐지. 여기 뭐 땀도 떨어지죠? 땀도 안 떨어졌죠? 심장은 괜찮은데 땀도 떨어지면 더 큰일 나요. 주워줄 거요? 잘못하면 4개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아버님들은 자기 거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냥 붙여고 박수 쳐주시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니까 이 비 오는데도 이렇게 굳이 올라온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죠? 그럼요. 자, 여보게들! 이번엔 너 어떻게 건너가는 거? 허니! 제주는 물을 향했고 이놈 두 다리는 아프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줄이에다가 외무릎을 더욱하니 걸치고 이 외무릎 굴기로 한번 건너가 보는데 이번에 또한 타령장단 덩둥 넣고 가자. 쳐라!
여보게! 내가 저쪽에서 보기에 내가 여기를 보고 건너온단 말이지. 근데 5만원짜리인 줄 알고 5만원짜리인 줄 알고 신나게 건너왔는데 그래서 내가 얼핏 보기에 아 파란색이 아니구나 후딱후딱 가서 저거 후딱 집어가야지 했는데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내 거라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먹을지 모른다 이거. 다 하셨슈?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용돈 주시니까 집에 가다가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여보게들! 정신없어. 아버지 이따가 집에 가서 치셔도 될 것 같아. 그 집에 냄비 없으셔? 집에 가서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보게들! 여러분들 이 박수 소리에 이놈 재주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주다운 제주로 넘어가 보자꾸나. 양다리 싸움제비로 건너가 보는데 여러분들 박수 소리 맞춰서 자 한번 건너가 보는 것이었다 쳐라. 에는 너무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추임새를 하는데요. 이 앞에서 잘하는 사람을 추켜 세워준다. 그러니까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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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추임새입니다. 잘한다 어이씨구 좋지 잘생겼다 지화자 멋있다 또 뭐 있을까요? 내가 다 했지? 내가 다 했지? 또 뭐 있을까요? 최고 멋있다 그렇죠. 그런 할렐루야 저쪽 가서 하시고요. 예. 아무튼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신명이 나시면 아무 때나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연이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니 옆 사람 눈치 보시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즐겁게 즐기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보게나 다음 주에 좀 부려보자꾸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할 것이 아닐세. 이번엔 내 오른발로 내 코를 한번 잡보는데 또 그냥 자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이 안 좋은 액과 살들을 모두 쓸어 담아서 이 내가 저 멀리 차 버리는데 내가 잘 차면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남은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운수 대통할 것인데 내가 잘못 차고 이 밑으로 떡 하고 떨어지는 날에는 뭐 저만 아프게 잡습니다. 누가 저 냄비 빼서 아무튼 간에 내가 냄비는 좀 이따가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여기서 뚝 하고 떨어지는 날엔 나만 아프겠지만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맞춰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몰아붙여라 쳐라.
자네 그 거시기가 괜찮은가? 거시기 자네 열심히 해드림 준비했는데 미안한데 말여 자네 거보단 내게 튼튼해. 좋겠다. 그렇지. 아니 이게 아프고 자시고 야 엉덩이가 축축해가지고 아이고 짜면 물러먹었다. 자 여보게 아쉽지만 마지막 제주 딱 하나만 더 버리고 가자. 오늘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 시간이니 이 뒤에 시간들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올리고 내려가 보는데 좋은 공연은 좋은 관객분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이놈이 이렇게 끝까지 잘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이놈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똥 빠져라 고생한 저도 저이지만은 여기 밑에서 상모도 돌리고 노래도 해주고 반주도 쳐준 우리 그룹 맞죠? 갑자기 설명하니까 저 살짝 헷갈렸습니다. 이 그룹 단원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보게! 마지막으로 우리 장단도 너무 신명이 나지만은 더 신명나는 장단이 있을세. 무슨 장단인거? 아니 여러분들의 두 손뼉 장단에 맞춰서 자 신명나게 놀다 내려가자. 얼씨구나! 멋져.